팔을 올렸다 내릴 때 툭툭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또 이런 운동을 한 다음에 어깨가 아픕니다. 불안정하게 소리가 나거나 운동 중에 어깨가 올라가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어깨만 아픈 이유는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어깨뼈 주변 근육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고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간단한 이 운동은 여러분의 팔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단 아침 저녁 두 번 꾸준히 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고 가세요. 모든 운동은 반드시 어깨를 아래로 내린 준비 자세로 실시해주세요. 등의 힘으로 어깨를 돌려서 아래로 끌어내린 채 홀드, 턱을 살짝 들어서 목선을 길게 유지합니다. 하나 할 때 귀 옆까지 최대한 어깨를 끌어올렸다가 둘 할 때 최대한 아래로 당겨주세요. 13번 실시할게요. 하나, 둘, 어깨 근육에 집중해 주시고요. 바른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6, 최대한 위로, 최대한 아래로, 8, 9, 바른 자세로, 10, 3번 더, 하나, 둘, 셋. 스텝 2, 최대한 가슴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최대한 등을 동그랗게 맙니다. 15번, 하나, 둘, 셋. 가슴과 등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세요. 6, 최선을 다해서 실시합니다. 8, 9, 10, 5번 더. 하나, 둘, 배도 세로로 길게 배근육도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5, 스텝 3, 팔을 굳게 뻗어서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목선을 길게 유지합니다. 8, 9, 10, 어깨의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스텝 4, 침대 모서리에 팔을 내려드리고 그대로 어깨를 들었다 아래로 내려주세요. 1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의 움직임에 집중해주세요. 8, 9, 10. 하나, 둘, 셋. 오른쪽 어깨를 하고 있습니다. 5. 반대쪽. 하나, 둘, 같은 요령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의 힘으로 팔을 들어 올리세요. 5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어깨뼈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하루 두 번 정말로 간단한 이 운동으로 조만간 여러분은 달라진 어깨를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몸나이를 거꾸로 가게 하는 건강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거꾸로 가는 시계